사실은 누가 했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요한으로 쓰게 해서 일곱 개 보냈죠. 제가 군인교회, 여기 포천에 있는 어느 군인교회를 봉해를 갔더니 교회 벽에다가 이게 차트식으로 해가지고 일곱 교회를 쫙 써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총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뭐 에베소 그러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보직공업 염직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30만이었고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고 뭐가 쫙 돼 있고 그 안에 교회가 누가 목회했고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일곱 교회를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군인교회인데 그렇게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거의 그 군인들이 다 애울 정도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가 몇 명이고 무슨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에베소는 어디고 빌라델피아는 어디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게 수박 껍데기를 핥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편지에 무슨 배경, 무슨 분석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편지를 보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등록금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옛날에는 편지를 이렇게 썼죠. 기체 옥체 일양 만강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연말이 돼서 여러 가지로 날씨가 추운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뭐 이렇게 계절 인사, 문안 인사 이런 걸 했다고 그것을 분석하고 있으면 바보예요. 편지 내용은 결론이 그 아버지한테 등록금 보내달라는 거지. 문안 인사는 길고 무슨 내용은 어쩌고 이런 걸 분석할 이유가 없다고. 다시 말하면 그 편지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글을 모르던 시절에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데 부인이 편지를 썼어. 근데 글을 몰라서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걸 또 남한테 써달라 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그림으로 편지를 그렸어. 그래서 겉봉투는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가 내무반에 도착했어요. 이 신랑이 그 편지를 보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고참이, 야 김희병 네 색시한테 편지 왔다며 뭔데 그렇게 좋아서 난리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하나도 없고 소가 다섯 마리가 그려져 있어. 뭐가 다섯 마리? 소가 다섯 마리가 딱 그려져 있어. 야 너 집 경사 났네? 소새끼 다섯 마리 났니? 하고 이제 물어. 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서. 이건 우리 색시가 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랑의 편지 아니냐. 그게 무슨 사랑의 편지냐고 임마. 보소 소가 다섯이니까 오소 아니요. 이게 뭔지 알아듣나.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는 그런 표현으로 소 다섯 마리를 그걸 제대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편지를 읽는 거 아니요? 근데 이 소가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고 뭐 하나는 암소고 하나는 수소고 이런 걸 분석할 필요가 없어. 근본적으로 그 뜻을 알아. 이게 지혜잖아.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답장을 했어. 잘 익은 홍시감 세 개를 그려서 보내. 알았더니 감세 이 말이야. 이제 다 아예야? 이분들은
글을 몰랐지만 마음이 통했잖아. 쌀이 떨어졌는데 양반 체면에 글 모른다는 소리를 할 수도 없고, 쌀을 이웃집 진사댁으로, 이웃마을 진사댁으로 쌀을 좀 꾸러 마당새를 보내야 되겠는데 글을 쓸 줄 몰라. 지필묵을 가져달라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딱 달라붙은 가마니를 그려서, 알아들어요? 딱 달라붙은 가마니를 보냈어. 그림으로 그려서. 그랬더니 쌀을 구워온 게 아니라 소방울 두 개를 보내왔어. 뭐를 보내와? 소방울 두 개를 보내왔어. 그러니까 부인이 바가지를 긁어, 아니 영감 뭐라고 써서 우리가 무슨 소방울이 없냐고. 임자 모르는 소리 하지 마게. 그 집도 딸랑딸랑이래. 알아듣나? 이 동네가 조금 늦어. 날씨가 추우니까 좀 얼어붙었나 봐. 자, 봐요. 이분들은 그 편지의 속내를 알았죠. 지금 아세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편지는 일곱 통이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이걸 모르고 남의 다리 긁어서는 안 돼요.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2장 25절과 3장 11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의 주제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굳게 잡은 교회는 칭찬을 받고 굳게 잡지 못한 교회는 책망을 받아.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굳게 잡을 게 나와요. 어떤 교회는 왜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느냐. 그것은 굳게 잡은 교회는 칭찬받고 굳게 잡지 못한 교회는 책망받고. 오늘 연말에 또 성탄절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주제를 깨달아서 굳게 잡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굳게 잡으라. 더 크게 굳게 잡으라. 몇 가지? 네 가지 굳게 잡는 게 나와요, 본문에. 그 첫째가 뭐냐? 사랑을 굳게 잡으라. 뭐를 굳게 잡으라? 사랑. 2장 4절부터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구나.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여 찾으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처음 믿음, 첫사랑. 이걸 찾으면 구원받는 거. 이걸 잃어버리면 책망받고 버림받는 거. 첫사랑을 옮겨버리면,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사랑.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손들고 아멘해봐. 아멘.
아마 이런 계절에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분하고 너무나 주를 안 사랑해서 얻어 터지고 온 사람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고구마 순이 쭉쭉쭉 뻗어가다가 흙을 만나면 여기가 조사원이 뿌리 내려요. 뿌리를 거기다 내려버리면 고구마 열매가 안 익어. 안 열리니까 뒤집어 엎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뿌리 내리려고. 한 번씩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 아이고 못 살아. 나 죽네. 힘들어. 그래서 온 사람이 있고 진짜 주를 사랑해서 온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주를 사랑해서 오신 것 같아. 그렇지 아가씨? 엄마는 왜 안 왔어? 아파서? 오, 나는 엄마 따라서 끌려오는 줄 알았어 이 자매가. 근데 엄마도 안 왔는데 아팠는데 혼자 온 거 보니까 주를 사랑하나 봐. 확실해? 아닌가 보다. 고개 끄덕이네. 여러분 주님 사랑해야 구원 받는 거 알죠? 자매 사랑이라는 게 뭐야? 같이 하는 거 사랑해봤어? 응? 왜? 같이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 주는 거? 뭐 책 읽은 거. 사랑 해보셨어요? 사랑이 뭐예요? 에? 열정? 사랑이 뭐예요?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한번 펴놓고 얘기해보자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펴놓고 얘기하자고. 찾았어요? 읽어요. 시작.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저주를 받아. 주께서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하고 주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를 사랑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를 사랑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를 사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써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를 사랑하시죠? 주를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합시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껍데기 번지르하지만 속 바람든 무처럼 미안하지만 속이 비어있으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세요. 진짜 주를 사랑해야 천국 갑니다. 이거 하나는 뼛속에 새기셔야 돼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32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히브리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대학이라는 학교는 자긍심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학교. 실제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다 휩쓸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아주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몰려온 학생들 때문에 기숙사가 3평짜리 자기들 말로 닭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그 당시에 닥터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히브리 대학에서는 교수를 랍비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그 랍비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러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귀한 분이에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5년 동안 교환교수로 가셨는데 너무 실력 있고 너무 잘 가르치니까 안 놓아주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거기서 20년 동안 계시다가 거기서 은퇴 나이가 돼서 은퇴하고 히브리 대학으로 오셨는데 종신교수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강의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분 강의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지 미어터지도록 몰려오는데 그 유대인 정통 복장 있잖아요. 그게 그 교황 입는 옷 있죠. 그 비슷해요. 교황 이렇게 빵모자 쓰고 뭐 이렇게 거기는 특별하시는 것 같아요. 복장이 무슨 복장이 그래요? 특별한 그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모자 쓰고 십자가까지 걸으니까 또 어디 수도원에서 오셨나? 그건 아니요. 아무튼 그 빵모자 쓰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그분이 오세요. 근데 이분은 실물 교육을 시켜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제사장의 애봇이다 그러면 제사장 입던 애봇을 가져와 입어보게 만들어. 양강 나팔이다 그러면 양강 나팔을 실제로 가져와요. 불어보게 만들어. 분해해보고. 그 당시에 이제 한 30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여행 자유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실 때는 소양 교육이라는 걸 받고 나갔어요. 오른손에 포크 들어라, 왼손에 뭐 나이프 그런 거 있잖아. 대한민국 망신시킨다고 애교부에서 그런 훈련시키고 내보내던 때고 애국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다 그래요. 30년 이전에는 대한민국 그 88올림픽 이후에 좀 우리나라가 크게 열렸지 그전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한국에서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당시에 아주 대교회 목사님들이나 아주 유력한 분들이나 다녀와서 아무나 못 갔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겨자씨라는 걸 갖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놀아줬어요. 이게 겨자씨란다. 놀아줬는데 채송아씨보다 더 적은 거 있잖아요. 점 같은 거. 혹시 그런 거 받아본 사람 손들어 봐. 그게 사기였어. 사기. 왜냐하면 그때 나도 그걸 아메리칸 타박이라는 2년생 툴씨야. 툭 터지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 그걸 이게 겨자씨구나 따가지고 한국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랍비 아론이라는 분이 겨자씨를 보여주는 거야. 겨자씨가 실제로 문헌 책 사진 갖다가 보여주는데 배추씨 무씨하고 똑같아. 배추씨 무씨는 그래도 애만큼 크잖아요. 그보다 더 적은 게 겨자씨인 줄 알았다니까 이 어른은 또 그게 맞다고 우기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게 겨자씨라고 갖다 준 것이 2년생 풀씨야. 아메리칸 타박이라는 풀씨였다. 나도 그거 가져오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아론 박사가 겨자씨 그 아니라고 버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보여줘 갔다가 이게 겨자씨라고. 근데 배추씨나 무씨 비슷하잖아요. 제법 크잖아요. 동글동글. 겨자씨도 그래요. 갖다 심어봐요. 틀림없지. 우리는 작은 것이 큰 것에 비유를 이제 겨자씨라니까 그걸 겨자씨로 우리가 알았다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무식하니까. 근데 이 닥터 아론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많은 것을 실물 교육을 그렇게 시켰고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한 번은요 제가
그분 강의 중에 기억한 게 6.1 전쟁 있잖아요. 6.1 전쟁 기억해요?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싸웠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6.1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 6.1 전쟁 때 이스라엘의 총 국민의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몇 명? 200만 명인데 아랍의 군대는 2억이에요. 아랍 연맹은 인구가 2억이고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에요. 총 100대 1의 싸움이야. 전 세계 언론은 이스라엘은 며칠 못 가서 망할 거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놀랍게도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땅보다 두 배나 더 큰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해버리고 사다트 대통령이라고 아랍의 연맹 총 연맹의 맹주였던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가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알아들어요? 무조건 항복을 선포하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 이걸 가리켜서 6.1 전쟁이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총사령관은 모세 따얀 장군이라고 하는 애꾸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이분이 솔로몬 광장에 모여서 출전식을 할 때 이런 말을 해. 우리는 엿새 동안에 적을 이기고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 실제로 그러면 이 싸움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랍은 2억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이거야.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고 그렇게 쾌청하고 맑고 정확하게 폭탄 투여를 하고 비행기가 나가서 폭격을 하고 오는 거야. 그런데 아랍 나라에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하늘에 메추라기 떼가 시커멓게 떠가지고 하늘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사막에 모래폭풍이라는 거 있어요. 걸프전 때 세계에 알려진 모래폭풍이 불어서 앞을 분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랍 나라에서 공격하려면 발목을 묶어버리고 이스라엘에서 공격하려면 쾌청하고 그래서 6일 만에 총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미사일 한 번 날려보지 못하고 항복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이건 기적 맞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랍비아가 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 기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웃기잖아. 야, 인정할 건 하라고. 그랬더니 이 랍비 말이 그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18살이면 군대에 간대요. 의무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몇 살? 18살이면 무조건 군대를 가는데 몇 살에 제대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몇 살쯤에 제대할 것 같아요? 18살에 군대 가가지고. 30살. 몇 살에 제대할 것 같아요? 18살에 군대 가가지고. 아니 그냥 통밥으로 찍어봐. 몇 살? 한번 찍어봐. 죽어도 안 한대. 이렇게 똥꼬집이 있네. 18살에 군대 갔어. 몇 살에 제대할 것 같아? 자매? 23? 5년? 몇 살? 몇 살에 제대할 것 같아? 에? 25. 에? 10년. 자, 봐요. 놀랍게도 18살에
군대를 가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몇 살에 제대하느냐? 58살에 제대. 몇 살에 제대해? 내가 웬만하면 물어봤겠어. 그 당시에 18살에 군대를 가서 58살에 제대를 하는데, 자 봐요, 문제는 6개월 동안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 훈련을 받고 6개월에 자대 배치를 받아. 무기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자대 배치를 받냐면 자기 집으로 받아. 어디로? 자기 집 벽장이 무기고야. 비상 나팔이 불면 5분 대기야. 그러니까 항상 현역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군대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도와주겠냐 이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도와주겠냐. 다시 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하나님 안 도와주면 하나님 손해요 하고 떼쓰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도록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든지, 헌금을 제대로 하든지, 헌신을 제대로 하든지, 내가 볼 때 뭔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 연말에 와서 그냥 적당히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을까 이 자리에.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먹을 것 다 먹고 퍼질러 잘 것 다 자고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주려면 주고 말라고 말.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거기에 감동이 진하게 왔어요. 그러면 이 닥터 아론 얘기를 제가 지금 하다가 옆으로 샜는데, 한 번은 이 닥터 아론이 신명기 6장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죠. 그 사랑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내용입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기 사랑하는 조건으로 그 다음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는 벽에다, 누웠을 때는 천장에다, 길을 행할 때는 손목에다,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문고리에다가 그냥 앉으나 서나 눈에 채이도록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누워서 딱 눈을 뜨면 말씀이 천장에 써있어요. 앉으면 벽에 써요. 길을 나갈 때는 손목에, 문 열고 나갈 때는 문고리. 대단한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른 애들이 놀랍게도 단 1%도 유대교 밖으로 안 나간대. 자라서 1%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데. 그거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교육만 우선하고 신앙 교육은 뒤로 하고 세상 교육만 하다 보니까 대가리 커지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어쩌면 말이죠, 젖 먹이는 여자와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고, 차라리 애 나지 않는 태가 복이 있다는 말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느낄 날이 올지도 몰라.
내 자식들이 지옥불로 음부로 내려가는데 잘 가라 이놈아 나는 할렐루야 천국 간다 그런 엄마가 어딨냐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안 가르쳐 놓으면 피눈물 쏟아도 늦는 날이 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는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안전하서나 말씀의 체이도로 가르치는데 문을 열고 나갈 때 문고리에다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사람 손이 문고리에 자꾸 닿으면 사람 손보다 더러운 게 없대. 이것저것 온갖 거 다 만지니까. 그 손에 자꾸 하나님 말씀이 더러워진다고 그 문고리에다 기록하는 말씀은 거기다 붙여놓지 않고 통을 만들어서 말씀을 넣어놔. 그 통을 히브리 말로 메주자라고 해요. 그 메주자 통에다 말씀을 넣어놓으면 의무적으로 들어갈 때 뽑아 펴서 읽어보고 나갈 때 뽑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머리가 참 신기해. 자꾸 보면 애워지잖아. 안 펴봐도 그 속에 무슨 말씀인지 다 알잖아. 근데 안 펴보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펴보자니 아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펴보지도 않고 안 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메주자 통에다 하고 입을 맞추고 가. 왜 입을 맞추느냐? 나는 너 쉐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표시로 입을 맞춘다는 거야. 그러면 입 맞추면 이꼬로 사랑이냐? 그건 아니잖아. 가론 유다는 입 맞춤으로 예수 팔아먹었잖아. 그래 안 그래? 가증한 입 맞춤도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서 한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어. 교수님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 그 한국인 학생 이름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김대성이라고 그래. 뭐가 잘못됐어? 그 한국인 학생이 물었을 때 그 교수가 두 말 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랑은 이겁니다 딱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생애 최초로 가족과 오래 떨어져 있어요. 외롭고 그립고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었던 제가 아 이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수 말이 사랑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감정이래. 감정이기 때문에 화초를 가꾸듯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지. 안 그러면 시들어버린대. 알아들어요? 부부가 막 결혼해갖고 신혼에 깨가 쏟아진다고 막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밤새도록 같이 있다가 출근하는 남편 보고 자기 빨리 와. 한 20년 살다 보면 웬일로 빨리 왔어? 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무감에 살아 이제 의무감에. 하나님은 이게 싫다 이거야. 처음 사랑 찾으려는 거야. 그러면 처음 제가 첫사랑일 때요. 옛날 목사님들은 두 시간씩 설교했어요. 꼭 기억하죠? 언고 설교 하늘 보고 여기 보고 두 시간 설교하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세 번 들었어요. 1, 2, 3부 다 들었어요. 너 왜 또 듣냐 할까 봐서 이쪽에 앉았다가 저쪽에 끝에 3부 예배는 이쪽에 앉아.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없어. 그러면 저녁 예배까지 기다려.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싶어. 없어. 기관별로 기도해 하면 따라서 뒤에서 기도해. 12시가 다 돼서 집으로 가는 거야. 집에 가다가 세 발자국 가다가 발이 안 떨어져. 십자가 탑을 돌아보는 거야. 또 네 발자국 가서 또 돌아봐. 언제 수요일이 오나 그랬어. 이게 주를 향한 첫사랑이었어. 그랬던 내가 어느 순간에 세 번 드리던 내가 한 번 드리고 한 번 드리면서도 시계 보고 이런 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내가 봤어. 깜짝 놀랐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심판받아요. 이 성산에 와서 이 첫사랑 찾아가야 돼요. 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회 중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첫사랑 찾으라는 거야. 첫사랑 아니면 촛대 옮긴다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가 첫사랑이 잃어져 버린다는 것이 아픔이야. 그 뜨거웠던 기도 모임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몰려왔던 기도원이 아니잖아. 지금 언젠가 한 번은 다시 한국교회가 기도원으로 몰려올 시기가 도래할 것 같아요.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불쏘시개 팍 타오르면 말이지 생소리까지도 올려놓으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모체가 돼야 되는 중요한 자리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2장 3장을 통해서 처음 사랑 찾아야 되는 거. 제가 전 도사 때 뭐 때? 전 도사 때 철야기도를 담당을 했어요. 철야기도는 날밤을 세우는 거야. 그 당시 날밤 그때도 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때 한국에 통행금지라는 게 있으니까 어차피 못 가니까 날밤 세우고 철야했던 때가 있었죠. 그 날밤 세우면서 철야해봤던 사람 손들어 봐. 몇 사람 있네? 내래. 그 시절에 제가 2시간 거리에 차를 타고, 저희 집은 망우동이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시흥동인데 그냥 시내버스 가다 쓰다 뭐 이렇게 해서 두 번 갈아타고 하니까 뭐 정신없어요. 그런데 차에서 잠깐 자면 훨씬 수월해. 철야 인도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꿀잠이야, 차에서 자는 게. 근데 차가 다 막차니까 비어있는데 꼭 내 옆에서 내 놈이 서갖고 깔깔깔 낄낄낄 하고 막 난리 났어. 덩치가 이런 애들이,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할 수도 없어, 무서워. 근데 나는 잘라 그러는데 하필은 내 앞에서 떠드는데, 잠잘라 그러면 못 자기면 신경질 나잖아. 속으로 막 그런데 얘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 내가 듣고 싶어서 아니라 들려. 내용이 이거야. 야 오늘 밤 네 파트너가 누구냐? 스텝을 앞으로 몇 발짝 가냐? 뒤로 몇 발짝 가냐? 깔깔깔 낄낄낄 웃으면서 막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 자 얘들이 어디 가는 친구들이에요? 나이트 가봤어? 예수 믿기 전에 좋았어? 자 내가 가르쳐줄게.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는 친구들이냐면 철야하러 가는 사람. 나도 뭐로 가? 날밤 새는 거 똑같지? 얘들은 지옥 철야. 여기도 지옥 철야 가봤대. 나는 천국 철야. 그런데 지옥 철야 가는 놈들은 막 생기 발랄해갖고 막 신바람 나갖고 깔깔깔 껄껄껄 하는데 천국 철야 가는 놈은 비리비리 오만상을 찡그리고 그런 모습을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저는 매를 맞고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니 애비 여기 있는데 교회 가서 남의 애비 부르냐고 그래가지고 담장 넘어서 몰래 가던 그런 시절을 지냈거든요. 그랬던 내가 이제 전도사 돼서 마음껏 갈 수 있으니까 철야하기도 하러 가는 게 그 옛날에는 꿈에도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오만상 찡그리면서 가는 내 모습 앞에 내가 무너지는 거야. 야, 너 주님 사랑해서 가니?
전도사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가니 깜짝 놀라. 지옥 철회하러 가는 놈들은 아니 지옥 철회하는 게 이해 같아? 아니 봐봐요. 이교웅 목사님이라고. 이교웅 목사님 기독지에서 사목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몇 년 전에도 그분 뵀어요. 그분이 건강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춤에 대한 1호야. 제비 1호 우리나라. 제비 1호고 그 춤에 대한 책도 쓰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 자기가 이렇게 울긋불긋 홍등가에 남녀가 뒤엉켜 춤을 추는데 자기는 더워서 그거 가르쳐 놓고 맥주 한잔 마시려고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보니까 울긋불긋 하는 게 막 불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지옥의 형상으로 보이더래. 술김에 도망 나왔대. 그 다음부터는 안 갔대. 주일학교 다닌 덕이겠지. 근데 이교웅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번 춤에 대한 대가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서양 춤이 들어온 순서대로 추워 보이면서 이게 지옥 춤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야. 맨 처음에 우리나라 유행한 춤이 이렇게 일어서서 같이 해볼까? 서가지고 스텝을 앞으로 한 발 뗐다가 얼른 뒤로 빼고 왼발 뗐다. 이게 스텝으로 시작되는 게 첫 번째 서양 춤이래. 두 번째 유행한 서양 춤이 흔드는 거래. 흔드는 거. 이게 다 단계가 있어요. 그분 말로 무시무시한 지옥의 사자가 야 이 개똥이 너희놈의 새끼 예수 똑바로 안 믿었지? 들어가 임마. 지옥문을 탁 열어준대. 그러면 이 개똥이가 이게 연못에는 물이 가득 찼지만 지옥에는 불이 가득 차서 불못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진짜 불인가 가짜 불인가 뜨거운 거 안 뜨거운 건가 보려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왔다 갔다. 이게 스텝을 밟는 게 아 뜨거 아 뜨거 이게 첫 번째 춤이래. 그러면 지옥의 사자가 이 새끼 빨리 들어가고 뒤에서 밀대. 그러면 싫어 싫어 이게. 알아들어요? 조금 더 가면 디스코 고고 다 나와요.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경험자가 더 잘하긴 해. 그런데 이 춤추는 순서만 봐도 지옥을 연상할 수 있고 요즘 애 새끼들 춤추는 그건 거의 광란적으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지옥불에 농도를 할 수 있대네. 그러니까 얘들은 분명히 지옥 철회하러 가는 놈들인데 생기 발랄 활력이 넘치고 천국 철회하러 가는 놈만 비리비리비리. 내 스스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 지금도 저는 2년 이상 막 집회 일정이 짜여지고 계속 오란 데는 많고 몸뚱아 하나고 오죽하면 연말에도 크리스마스 주간에도 제가 와야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요, 너 주님 사랑해서 가니?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가니? 내 스스로 물어서 나는요, 취미생활 하는 것보다 더 신나게 왜? 주를 사랑하니까.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주님 사랑해서 와서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 찾아가야 돼요. 오늘 이 정말 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에 나온 주제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려면 네 가지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첫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굳게 잡읍시다. 이거 회복합시다. 시간이 돼서 두 번째부터는 3시 타임에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